아바이디, 라오스 마징가 주먹입니다. 라오 에어라인에서 한국으로 비행편 관련 공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5월 20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라오 에어라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를 하였는데요. 비행편 일자는 5월 30일이고요. 비엔텐에서 인천으로 출발 시간은 새벽 12시 15분이고, 인천 도착 시간은 아침 7시 5분입니다. 그리고 1시간 뒤 8시 5분 인천 출발, 비엔텐 도착 11시 15분입니다. 가격은 어른 기준 700달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tklao@naver.com으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 아이디 tklao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라오스 입국 관련하여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5월 4일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이번 사태 대처를 위해 3월 20일 이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 왔지만 5월 1일 정부는 라오스 주요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업인, 전문가, 기술자 등의 인력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하겠다는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5월 4일 라오스 외교부가 발표한 입국 허가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 허가 대상은 노동 허가, 즉 워크 퍼밋이 되겠죠. 노동 허가가 있거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라오스 근무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됩니다. 입국 시 라오스 입국 허가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출발지 주재 라오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고, 입국 허가 신청 시 신고 양식과 72시간 이내 발급된 건강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입국 후 검사를 받고 14일간 라오스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검사는 무료지만 자가격리비는 자비 부담입니다. 이에 경제 활동 목적으로 라오스를 방문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오스 대사관 이메일 및 전화번호는 영상의 내용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상 라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오스 마징가 주목이었습니다. 굿자이.